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익힌 거하고 익히지 않은 거, 그러니까 요리한 것과 요리하지 않은 것은 꽤 차이가 납니다. 가장 좋은 것은 요리하지 않은, 익히지 않은 자연 식물성 식품이 가장 좋습니다. 요리를 한 거 안 한 거, 다시 말하면 익히고 안 익힌 것은 상당한 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첫째, 익히면은 부드러워지죠. 그래서 부드러우면은 오래 씹지 않아도 삶질 수가 있으니까 자연 많이 먹게 됩니다. 사람이 이는 굉장히 튼튼해서 이걸 좀 얇은 것을 좀 오래 씹어 먹을 수 있게 구조가 그래 되어 있는데, 그렇게 씹어야 이가 유지가 됩니다. 좀 단단하게요. 그러니까 이가 잇몸 사이에 꽉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, 부드러우니까 별로 단단하지도 않고, 그리고 오래 씹지도 않아도 삼키니까 이가 좀 이렇게 약간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솟구치는, 올라오는 그런 현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익히면은 좀 이탈해집니다.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구마는 생거 먹는 것보다는 삶으면은 더 달고요. 또 그리고 이 구우면은 훨씬 더 달아지고 그렇습니다. 달면은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좀 빨리 돼서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. 예,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, 익혀버리면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. 익히냐 안 익히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성분들은 익히면은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입니다.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익혔을 때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그리고 익히면서 좀 실수를 해서,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좀 많이 익혀서 조금 약간 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약간 태운 것을 사람들은 훨씬 더 고소하다 그렇게 하죠. 그래서 뭐 볶는다든지 듬는다든지 이런 굽는다든지 이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은 좀 이 검댕이가 몸에 좀 해롭습니다. 그것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. 자, 안 익히면 가장 좋습니다. 그런데 안 익히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소문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자, 익히지 않고 그냥 먹으면은 뭐 그 식물에 무슨 독이 있다든지,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, 또 그게 들어가서 이 위에 상처를 낸다든지, 또 생걸로 먹게 되면은 뭐 균이 죽지 않은 상태로 먹으니까 혹시 감염이 될 수 있다든지, 혹시 혹은 기생충 감염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. 그러나 물론 이제 위생적으로 해서 먹어야 되겠지만은요, 생걸로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.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꼭 오래 씹어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, 식품 그 자체가, 이 자체에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생충 때문에 겁을 내서 이제 안 먹는, 생식을 못 하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요. 요즘 기생충이 있을 어떤 그런 무슨 이 퇴비든지 이런 걸 거의 쓰지 않습니다. 기생충은 인분을 쓸 때 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, 지금 인분을 쓰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동물의 분뇨를 가지고 이 퇴비로 쓰더라도 그건 대부분 다 발효를 시켜서 쓰기 때문에요. 발효를 할 때 온도가 한 6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합니다. 그 과정에서 기생충 알은 대부분 죽고요. 그리고 요즘 아주 깨끗하게 재배를 합니다. 뭐 그래도 저래도 좀 걱정이 된다면 깨끗하게 씻어 드시면 되고, 그래도 뭔가 못 믿었다 하시면 이 구충제를 드시면 됩니다.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한 알 정도만 하면은 뭐 몇 개월 동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. 저는 구충제를 먹지 않습니다.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. 어떤 식품은 익혀 먹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익혀 먹는 것이 낫다는 말은 그 어떤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, 익혀버리면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. 전체를 봐야지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어떤 성분이 좀 더 흡수가 많이 된다는 것은 흡수가 많이 되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원리가, 사람은 자연 상태에
익히지 않은 것을 먹게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. 어느 한 부분에 어떤 그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게 옳다 하는 것 때문에 전체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. 사람은 생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몸이 훨씬 더 빨리 병이 빨리 나고 몸에 활력이 훨씬 더 넘치고 그렇습니다. 자연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그 익히지 않고 먹는 생식 자연식물식이 가장 좋습니다.